마지막으로 시를 쓴 게 언제예요? 기억 안 나. 꼭 어떻게 시를 쓰는지 잊어버린 느낌이야. 100줄, 1000줄 아무리 써봐도 쓸만한 시는 단 한 줄도 없는데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내 시를 보면 열광적인 찬사를 해. 겨우 쓸만한 시를 한 줄 썼다 싶으면 뜻도 모르는 놈들이 이렇쿵 저렇쿵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고는 다음 시가 나오길 기다리지. 이번에 또 어떤 말로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열심히 궁리하면서 말이야. 당신 씨가 누더기였다면 난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. 네 편지를 받고 나도 너처럼 거침없이 아무 말에도 구애받지 않고 시를 쓰던 때가 떠올랐어. 그땐 애쓰지 않아도 머리 위에서 별처럼 낱말들이 떠다녔어. 그럼 그것들을 붙잡아 한 줄 한 줄 시를 만들어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마침내 완성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. 환희, 희열. 잠을 자지 않아도 꼭 꿈을 꾸는 그런 기분이었어. 이 시를 썼을 때도 그랬겠죠. 하얀 달 빛나는 숲속 우거진 그림자 사이로 그리는 말소리. 그러니까 그 시를 어떻게 알아? 훌륭한 시야. 거울처럼 깊은 연못 속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우는 바람. 맞아, 그땐 그랬어. 들려줘요, 당신 목소리로. 사랑스런 사랑.